знаете, это же был вечер уже, март. Уже в это время было уже темно. Ну и я узнала по телевизору, услышала, хотя я живу вот рядом, но услышала об этом по телевизору. Вышла из подъезда, ну, увидела здесь уже милиция. 지난 95년 러시아 국영방송에 유명 MC이자 사회평론가인 리스트F가 집 앞에서 암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지만 경찰은 단 한 명의 용의자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Ну, наверное, что-то с работой связано, что-то, наверное, из-за денег. Потому что, конечно, это было заказное убийство, не случайное. 리스트F 사건과 같은 저명인사 암살 사건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기업가나 정치인이 끔찍하게 살해됐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고 신문을 장식합니다. 리스트F가 살해당한 95년에만 해도 하원 의원 5명이 암살됐습니다. 끊이지 않는 테러와 살인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시아 리포트가 범죄와의 전쟁에 직면한 오늘의 러시아를 살펴봅니다. 페레스트로이카를 넘어 자본주의 대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러시아의 미래는 과연 장밋빛인가? 사회주의의 암울한 그림자는 완전히 거친 듯 모스크바 시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아 보입니다. 90년대 들어 꾸준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는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려는 꿈을 순조롭게 이루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는 모스크바 거리의 모습과는 달리 러시아 사회는 구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치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민족의 테러나 세력 다툼을 벌이는 마피아들이 시내 한복판에서 과감한 테러와 총격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95년 11월 한국의 현대전자 연수단이 크렘린궁 부근 대로상에서 버스째 납치된 사건은 러시아 범죄자들의 과감성을 잘 보여줍니다. 완전 무장한 납치범들은 대낮에 시내 한가운데서 버스를 납치하고 몸값 100만 불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결국 대테러 특수부대가 진압 작전에 투입됩니다. 밤도 아닌 대낮에 그것도 옐친 대통령이 집무하는 크렘린궁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심각한 치안 부재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의 실태를 짐작케 합니다. 1년에 살인 사건만 3만 건 이상, 하루 100여 건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신문 사회면이 모자랄 정도로 범죄가 발생하는 데 비하면 범인 검거율은 턱없이 낮아 시민들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Все население нашей страны не уверено в защите. 한 방송국에서는 강력 사건 현장을 경찰과 함께 쫓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시청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살인 테러 등 강력 사건만을 이루는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할 만한 사건이 없어 고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공권력의 강력한 통제하였던 구소련 시절과는 180도 달라진 현재의 상황이 러시아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련 시절에 범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고 더군다나 잘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범죄 체감 온도라고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자 치안 면에서는 오히려 구소련 시절이 나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Мы же выросли в советское время, воспитывались. Вот мои люди моего поколения, пусть они приходили на советскую власть, там была стабильность, спокойная жизнь. Но 그러나 러시아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반해 이곳에 살고 있는 서구인들은
러시아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에 익숙한 서구인들과는 달리 러시아인들은 요즘과 같은 범죄의 증가가 자본주의와 가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예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피자집에서조차 총을 든 무장 경호원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에도 예외 없이 무장 경호원이 입구를 지키고 금속 탐지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менеджера, я не знаю, управляющего этого ресторана. Бывает, да, газовое оружие личное. Личное оружие. Люди сдают. Там есть место, где оно хранится. 이처럼 일상적인 생활 공간조차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러시아에서는 경호원, 경호용품 판매, 경호 잡지, 청포상 등 경호 관련 산업이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최대의 청포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무장 경호원의 삼엄한 경비 하에 각종 총기를 팔고 있는 이곳에는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스총이나 엽총은 물론 각종 군용 총기와 칼도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총기 소지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여 자루의 총이 이곳에서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시내에서만 이런 청포상이 30여 곳이나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어느 특수문 상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폭탄 테러나 화재에 대비한 방화문 등을 파는 이곳도 경호용품 붐을 타고 한참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 지역 자치 경비단의 광고판입니다. 러시아 경찰의 치안 유지 능력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현지 경찰들이 자신의 본업보다는 식당의 파트타임 경비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 경호 회사의 인력 모집 부스는 항상 많은 젊은이들로 붐빕니다. 월 2,300달러 수준의 다른 직업에 비해 월급이 최소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경호원들 중에는 전직 경찰이나 군인은 물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전업한 경우도 많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이 사람도 전직 방송국 PD였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시절 삼엄한 경찰 국가였던 러시아.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힘을 잃고 사설 경호에서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변화된 러시아의 실정입니다. 모스크바 시내 최대의 번화가인 트로베츠카야 거리. 밤이 되면 매춘의 거리로 변하는 이곳의 매춘부들은 경찰이 바로 앞에 있어도 피해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이 거리에 실세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러시아 최대의 마피아 조직으로 손꼽히는 손첩스카야 그룹입니다. 러시아 마피아 조직은 현재 전국적으로
8천여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하와 더불어 러시아는 마피아들의 춘추전국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마약, 청부폭력, 매춘, 카지노, 암흑세계 사업이권을 놓고 마피아들 간의 격렬한 쟁탈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마피아의 가장 큰 특징은 비합법적인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사업 영역에서 엄청난 이권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 사회에서 가장 큰 이권은 바로 국유재산의 사유화권입니다. 대규모 공장이나 광산 등 국가재산을 싸게 불화받을 수 있는 권리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치열한 마피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해방 직후에 어떤 일본이 남겨놓은 어떤 적산, 그리고 적산을 불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개입하는 어떤 정치 깡패의 문제,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노릴스크 니켈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니켈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했고, 그 주주총회에서 해결이 안 되자 서로 상대방을 암살, 처치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방송인 리스티에프 암살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스티에프는 인기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이기도 했지만 사건 당시 러시아 국영방송의 민영화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영화에 참가한 세력들 간의 상충되는 요구와 압력 속에서도 그는 방송의 공공성을 역설하며 어떤 세력의 말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결국은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살해당한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은 마피아가 고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 암살자의 소행이라는 것 이외에는 알아낸 것이 없습니다. 리스티에프의 집 문 앞에는 아직도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장미꽃을 가져다 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장미꽃은 모스크바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꽃이 놓여져 있는 곳은 모두 마피아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살해 현장입니다. 날이 갈수록 마피아의 희생자가 늘어가는데도 러시아 정부는 마피아 소탕을 위한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피아 관련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마피아가 러시아 정재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회주의 지배계층이 이제는 자본주의를 주도하며 마피아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96년 8월 전 국가안보위 의장 레베드는 현직 내무장관 아나톨리 쿨리코프가 마피아의 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위 권력층과 마피아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권력층의 부패는 일선에서 범죄와 싸우는 군경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듭니다. 취재팀은 최강의 대테러 특수부대라는 스페츠나츠의 훈련장을 찾아보았습니다. 힘든 훈련을 감수하지만 이들은 몇 달째 임금체불로 곤란을 겪고 있어 비번 시간에 경호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취재팀이 찾아갔을 때 이들은 인질 구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Заходи. Вертолет, пилота. Никаких радиомаяков. Бабу давай! Все громче. Сейчас будет один труп. Каких дел? 인질구출 훈련은 요즘 이들이 자주 받는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마피아나 테러 집단의 인질극이 잦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이 현장의 곳곳에서 침투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구출 작전을 개시합니다. 하루의 훈련을 마치고 철수하는 스페츠 나치 대원들. 그러나 마피아와의 전쟁에서 이들이 과연 러시아 국민들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군대와 경찰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마피아의 행동대원으로 전업하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이들이 마피아의 킬러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마피아에 대한 96년도 CIA 보고서에 의하면 마피아는 현재 러시아 내의 7천여 기업과 은행 등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자본주의는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비호 아래 국가 경제가 마피아에 의해 독점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정상적이고 건전한 자본주의 대국으로의 발전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비민주적인 자본주의화 과정으로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집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에 시달리지만 국가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전체 통화의 20%에 달하는 위조 지폐가 마피아에 의해 유통되어 서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Ну, может быть, чтобы, конечно, зарплата была побольше у нас немножко. Ну, цены немножечко остановились, сейчас уже так не скачут, как раньше. Ельцин был человеком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им, на мой взгляд.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80-х годах, в конце 80-х годов, когда он шел к власти, рядом с ним были одни люди,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честные, порядочные люди. Потом эти люди поменялись, потом поменялись еще. То есть человек обрастал... Так, в принципе, Лужков это та же мафия, я считаю, что, в принципе, как бы. 한편 이러한 서민들의 고통과는 달리 대형 백화점에는 고급 외제품이 넘쳐납니다. 일반 시민 봉급을 몇 달 또는 1년이 넘게 모아야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이곳에서 사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신흥 부유층들입니다. Он брокер. Ну, я думаю, 1400-5000 месяц. 일반 시민의 10배 이상 수입을 얻고 있는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국유재산 사유화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 국영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 간부들이었다면 지금의 신흥 부유층은 노비 루스키라 불리웁니다. 모스크바 교회에 위치한 신흥부촌 바르이아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이중 담장이 세워져 있고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Кто управляет экономикой, политикой России? Поэтому можно сказать, это новые русские, да? Вы не знаете? Это нет, это. 이 마을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노비 루스키들이 몰려들어 대저택을 짓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모스크바에서 가깝고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00평이 넘는 대지에 별채가 여럿 달린 이 집 주인 부부는 교수와 잡지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다니부트 노라즈나요. 게르마, 아우스트리아. В этом году Болгария, там Румыния, всё равно раньше ездили на Кавказ, то есть вот внутри России всё было. Вот летом тоже куда-нибудь ездим, ну на море либо ну
В общем, нормально ездим. 이들의 생활 규모는 교수와 잡지 편집자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경제학 전공을 살려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는 부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브이 루스키가 마피아 활동이나 국유재산 사유화에 어떤 식으로든 결탁되어 있다는 인식은 서민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не могу даже сказать. И так вроде, и так плохо, и так плохо. Я еще не вжился в эту в капитализм. Еще к нему не подошел, не привык еще. Не устроился в нем. Безработный. Денег постоянно не хватает. Это же ненормально, правильно? Да. Если бы я был бы новый русский, я бы с вами не работал бы. Да, правильно? Я бы сейчас где-нибудь сидел бы в ресторане, где-нибудь на даче на своей. Новый русский у нас в основном ассоциируется, это криминальный бизнес. Вот что такое понятие новый русский. Большие доходы имеют, в основном имеют криминальный бизнес. Как правило,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населения считает, что новый русский – это бандит.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은 러시아의 기형적인 자본주의. 극심한 빈부격차와 치안부재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러시아. 마피아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구조적 개혁 없이는 러시아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이 러시아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층에까지 검은 세력의 영향력이 뻗쳐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건전한 자본주의를 만들어갈 것인가. 97년 현재 러시아가 안고 있는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